내가 만들었어. 와! Booze from my daughter in the morning. 나 막걸리 맛있었잖아. 진짜 리얼 트래디셔널 막걸리. 주량? 꾸미를 사랑하는 만큼. 이거 하나 더 마셔야겠다. 어? 좋아. 어? Yeah! Every day is my birthday. Yeah.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스. 안녕하세요. 매운탕? 뭐지? 장어 오셨어요? 장어 오셨어요? 오늘 알바하러 오신 분 아니신가? 저요? 네. 저요? 네. 여기는 술을 전통주를 만드는 양조장인데 막걸리요? 네. 심공에 너무 막걸리 전집이 있어요. 아예 막걸리 전문점. 거기 너무 궁금해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전통주를 만드는 양조장인데요. 어머, 막걸리네! 진짜 당황스럽다, 진짜로. 일단 어떤 술을 만드는지 아셔야 되니까 한 잔 먹고 시작할까요? 어머, 네, 너무 좋죠. 이건 여기서 나오는 막걸리인데. 우와. 와,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요? 네. 만들다가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저희 집에서 밥 지을 때 세 번 씻잖아요. 여기는 100번 씻습니다. 100번, 100번, 100번. 100번 이거 좋지려나? 오, 오. 쌀이 흘린 게 더 많은 것 같아. 응? 쌀이 흘린 게 더 많은 것 같아. 어. 이 쌀이면 밥 한 공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쪽으로. 하나도 안 흘렸네. 하나도 안 흘렸다. 아, 씻어서 쓰려고 일부러 모아놓은 건데. 아, 진짜요? 찌는 동안 또 다른 거를 할까? 아, 이건 아니고. 아, 안 돼요? 다른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진이겨서 펴야 돼. 그래서 미리 이렇게 펴줘야 돼. 와, 장난 없네 이거. 이 쌀이면 밥 한 공기 나올 것 같은데. 이 쌀이면 밥 한 공기 나올 것 같은데. 됐어요. 이제 이거 식을 동안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사장님 무서워. 고급네. 엄마는 띨러야지. 이 옷을 보면 우리 엄마 뭐라 그럴까? 엄마! 나 뭐하고 있게? 베이크해? 아, 베이킹 아니야? 요리사 아니야? 아니, 요리사 같아? 어, 계단 치워? 계단 치우러 갔니? 아니, 나 막걸리 만들어. 아, 진짜? 어. 근데 내가 아, 내... 어? 막걸리 잘못 먹고 취하면은 부모도 못 알아본대. 그러니까 그만큼 막걸리가 무서운 거야. 근데 진짜 좀 힘들다. 홀짝홀짝 맛있다고 마시지 말고 그러면 그 막걸리 그 찌꺼기 그거 맛있다고 막 부숴 먹지 마. 아.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소미야. 눈 간다. 내가 하소연을 들어줄 다른 사람을 찾아볼게. 아 답답해. 진짜. 고된 하루. 완벽해. 아. 알바 천국의 모델. 알바 천국의 모델로서 알바는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 이거 보니까 조심해. 우와.
잘 됐네요. 솜이라고 딱 나와. 이거 보이세요? 뭐예요? 솜. 오, 너무 좋아. 바닥에 이건 흘리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약간 사치 부리는 느낌이에요. 예. 와, 엄청 따뜻해. 너무 무리하시지 마. 무리하시지 마세요. 온도 온도. 너무 따뜻한데? 너무 기분 좋은데 이거? 와, 진짜 무거운데? 와. 오늘 저녁. 아, 그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콩국물 묻히면 콩떡이 되는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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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괜찮아요? 네. 엄마. 아, 너무 쉬. 우와. 아, 왜 울어. 온몸으로. 간지가. 이거 밟는 요령이 있나요? 가해서부터. 저 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네, 막 밟으셔도 돼요. 야, 이게 진짜 운동이다, 이거 진짜. 오. 아니, 뭐야.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는. 지금 뭐 노는 거 같은데, 씨. 뭐 노는 거 같은데, 씨.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안 돼요? 내가 봤을 땐 잘하고 있어. 감사해요, 역시. 아, 선미 씨 뛰어도 좋고, 나는 웃겨도 좋고. 아, 선미 씨 하고 싶은데. 대표님이 전통주의 아이돌이에요. 아. 시킨 거 같잖아요, 안 하셔도 돼. 사장님 아이돌이시니까. 전 제니 좋아하는데 제니. 제니 좋아하는데 제니. 난 전선미가 제일 좋아. 전선미가 제일 좋아. 나 진짜 제니가 누군지도 몰라. 전선미밖에 몰라. 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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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기서 사장님이 제일 미워요. 쟤는 요즘 휴대폰 광고하는데 그걸로 바꾸려고 지금. 저 약간 의욕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사인 한 장만 받아주세요. 우와, 막걸리 냄새. 좋은 냄새나요, 사과 냄새. 우와. 가져가셔서 지인들 나눠주시면 되는데. 욕심이지. 딱 알겠네요. 어떤 게 제가 딴 거고 어떤 게 사장님이 따신 건지. 사장님은 많이 넣어야 되니까 조금 담고, 선미 씨는 마음이 풍부하니까 많이 담고. 정확하십니다. 이만큼 담으면 딱 375ml군요, 이만큼. 그 사장 입장이고. 야. 지민 씨 마실래요? 대단! 오늘 되게 많은 걸 했는데 이것 때문에 박수를 받네요, 제가. 고생하셨어요, 형. 고생하셨습니다. 남자가 하기도 되게 힘든 일인데 리얼로 하셨네요. 진짜 리얼로 진짜 다 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다는 아니고 한 반 정도? 그게 이제 누룩하고 치대. 반 거예요. 감사해요. 딱 들어드릴까? 진짜 아, 그럼 너무 사장님 착하게 보일 것 같아요. 체험한 느낌이 어떠세요? 한 번으로 좋게요. 와이프. 오빠 그래서 동물의 숲 좀 하셨어요? 내가 동물의 숲 꼭 비웃친 니네들이 보면 이제 오빠 책 꼽아요. 자.
상의적 여사님. 요즘 이거에 다들 빠져가지고 저 맨날 새벽마다 지수 언니 만나잖아요, 동물의 숲에서. 지수 언니 완전 멋있어요. 반값 좀 해 이러면서 저한테 25,000원 줬어요. 너도 받았어? 근데 바로 접수를 물어보였지. 반값 해야 되거든요. 오 마이 갓! 리사! 어, 밝다. 밝죠? 리사! 어, 밝다. 어, 밝다. 밝죠? 너무 밝게. 와, 와, 와! 언니도 갖고 왔어요? 그럼요. 언니 안 가져왔을 리가 없지. 근데 캐릭터 제일 귀여워. 귀엽지? 귀엽네. 귀엽지? 귀엽네. 어, 내 거, 어, 내 거 제일 과해. 제일 귀여워요, 오빠. 어. 노란색. 야, 이건 너무 아기 아니야, 근데? 어, 오빠 이게. 언니도 상처 받는다고요. 자, 오빠 얘는 할머, 아, 얘는 할머니고. 오! 치킨 냄새. 냄새가 좀 너무 너무 많이 나지. 뭐야? 치즈인데 에그? 아 치즈인데 에그. 와우. 오빠 가던 길 가세요. That's so cool. 이따 줄까? 냄새 좀 나. 아, 난 이 난 이 냄새 좋은데. 아 그래? 응. 난 향수로도 뿌릴 수 있어. 치킨 향. 아 저 치킨 냄새 미치겠네. 먹을래? 응, 저 그럼. 먹을까? 태디 오빠 삐질까? 자기 빼고 먹었다고. 삐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만 우리가 그러면 맛 괜찮은지 먹어보자. 그냥 테스트하는 테스트, 거. 테스트. 중간에 오빠가 오면? 무슨 잘라버려. 되게 미니 생각이야. 아, 나도 봤어. 이거 여기 봤어?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아, 진짜? 다행이다. 맛있어? 이제 숨숨 찍어 먹어야 돼. 오픈. 아, 웃긴 얘기 있어. 응. 내가 막걸리를 좋아해. 응. 그래서 리얼리티로 막걸리를 만들러 갔다. 제니 언니랑 채영이 막걸리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응. 태강이 엄청 좋아하시겠네. 맞습니다, 아이들. 어떡해. 아니, 가져왔는데, 응. 갖고 올게. 이러다가 들키겠다, 오빠한테. 아, 그니까. 조심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좀 무섭거든, 언니? 내가 먹는 척 할까?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조용히 하는 거. 우와 근데 병 너무 이쁜데? 응. 야 되게 고급스럽다. 샤샤샨 에스테카도 봐. 이것도 어디서 만든 거예요? 붙여주지. 소미주. 오, oh, this is so cute. 짠짠. Thank you. 제니 언니 거. 원래 그럼 사인까지 부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거 막걸리거니 원래 7도 정도 한대. 근데 이거는 17도야. 그러니까. 왜? 진짜 real traditional 막걸리. But it's so good. 그럼 그 나 이거 먹고 우리 엄마 아빠 못 알아봤어. 이거 계속 먹으면은 살짝 느끼. 그래서 나 한 번에 먹어버렸잖아. What? 한 번에 먹어버렸잖아. 오빠 또 드실래요? 아니야 먹어. 하나 더 했는데. 아니야 먹어. 저는 사인 받았어요. 제가 언니가 이거 다 마시고 그냥 병 버릴까봐 유리에다 쌓여놨어요. 우리 지금 친일했다. 저 안무 영상을 일단 보여줬어? 아 보여줬어. 보여줬어? 근데 뭐? 어.
언니가 지금 무서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신기해요. 아오!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제 시작이라니.